앞으로 이렇게 키워드 찍고 키워드 큼지막한 것들 보고 이제 이렇게 자잘한 것들 하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이거 되게 괜찮은 시스템이네. 엊그저께부터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지? 이거 아주 괜찮은 시스템이네. 인기그린이 지랄인 이런 거할 필요가 없네. 깝창들이 다 방송 보면서 얘기해주잖아. 오늘 봤던 자료 중에서 이게 존나 웃겼다고. 뭐 이런 것들 있으면. 이거 뭐 오늘 이 샥스 어때요? 김가람. 아하. 야, 근데 뭐 이게 뭐라고? 야, 이런 것까지 끌고 와가지고 김가람을 그렇게까지 무너뜨리는 건 너무 과한 처사 아닐까? 이러다 다른 선택할까 봐나 진짜 너무 좀 그렇다 보기가. 이 정도 할수 있지. 내가 니 색파해 줌. 아잉 페메낭 항생용. 맞아 식선비들 줬겄다. 와, 얘들아? PTSD 와? 작주하고 싶다 하고 다녔다. 푸른거탑 말년병장에 내가 뭐 말하니? 내가 뭐 말하니? 이거 있잖아, 이 아저씨. 예전에 그 정준하 아저씨 그 매니저였던 최종훈. 이분이 이제 생활고로 2년 전부터 알바를 시작했다고. 대내 전두엽까지 퍼지다니. 유튜브에서 광고가 들어왔는데 광고 의뢰로 인해서 못 받은 돈이 5천이 넘는다고. 미리 선입금을 받으시지. 아유, 아무거나 다 하셨구나. 광고가 들어오면은. 이게 진짜 여러분들 구독자 수 20만 뭐 10만 돈 많이 벌것 같잖아. 그렇지가 않아. 어떤 채널은 구독자 수 15만인데도 막 달에 1000만 원, 1500만 원 버는 채널들도 있고 막 그래. 그런 경우는 뭐냐? 조회수도 기본 빵은 치지만 거기다가 사람들이 CPM이 높아야 돼. CPM이 뭐냐? 지속적으로 계속 영상을 보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해요. 조회수보다는 CPM이 진짜 중요해. 시청률, 시청 시간, 시청 지속 시간. 이게 진짜 중요해. 근데 이저 최종훈 아저씨가 운영했던 유튜브 영상은 업로드도 자주 되지 않았었고 또 이제 지속 시간도 좀 짧았고 그랬었나 봐. 돈을 많이 못 벌었었나 봐, 유튜브로. 그럼 수면 ASMR면은 역대급으로 돈도 버는 거겠네? 맞아. 그걸로 돈 무진장 땡겼지. 그 입술 이렇게 빨개 갖고 그뭐 이거저거 ASMR 하셨던 분. 근데 그분 때문은 아닌데 유튜브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아, 이거 너무 형평성이 어긋난다. 사람들 틀어놓고 자객금 만들어 갖고 이걸로 조회수를 빨다니. 네 이놈, ASMR 놈들. 니네 한번 철퇴 맞아라. 깽! 하고 나서 이제 그 ASMR 쪽 그쪽이 이제 좀 광고 단가가 많이 떨어졌었어. 드러움, 중국 코로나. 면봉을 똥꼬로 넣어서 검사한다고? 아하. 코로나 검사를 똥꼬에 넣어서 한대. 다음. 고릴라 모음. 아, 고릴라는 언제나 사랑이지. 킹릴라. 그저 간릴라. 귀여운 거 봐. 얼굴 항상 표정 엄근진하고. 비 싫어해가지고 피하는 거 봐. 남한테 피해 안 줄라 그러고. 그저 간릴라.
모자가 마음에 드는 고릴라. 어우 순수해. 영장류 최강이야 얘네. 사람 해치지도 않고. 이 정글에서도 이제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지도 않고. 정말 멋있지 않냐? 어? 빈릴라는 그저 사랑이야. 거기다 얘네 육식도 안 해. 어 고릴라 악력 지려. 성인 남자가 악력이 50kg, 60kg 정도야. 어 뭐 많으면 100kg까지 가겠지. 근데 킹릴라는 어 300kg이야 악력 자체가. 쟤네 악력으로 사람 머리통 뽑힌. 아들이랑 놀아주는 거 봐.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 나 진짜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나 진짜 고릴라로 태어나고 싶어. 진짜로. 너무 멋있어. 힘도 세고. 온순하고. 애벌레 관찰하는 거 봐. 어우, 이뻐. 이미 족돼지 고릴라인데 형. 어 아들이랑 같이 애벌레 관찰하는 거 봐. 너는 고릴라로 태어나면 표범한테 잡아먹힌. 힘을 쓸 때만 쓰잖아 또. 강강약약. 어 동물원에 온 사람들 족간들 위해서 어 자기를 가둔 이 족간들 위해서. 팬서비스 한다고 동물원에 이렇게 돈 내고 일정에 저 어? 출입료를 지불하고 온 족간들 앞에서 팬서비스 하는 거 봐라. 어? 배려심도 넓어. 릴라 귀여워요. 멋있지 고릴라. 한국 유명 남자 BJ들 성형 전후 비교 보지 말자. 요즘 코트 성지합 창단 틱톡 조회수 수준 647K는 몇만이야? 67만. 어휴 맞네. 76만, 78만. 어. 요즘 그래서 성접 창단할 때 재미있는 새끼들이 많이 들어오는 건가? 아니야. 저걸로 돈 못 벌어, 여러분들. 저걸로 무슨 돈을 벌어? 돈 좀 벌면 어때? 그냥 내 광고료라고 생각할게. 내가 하지도 않는 플랫폼에서 내 영상 갖다가 올리는 게 뭐 그렇게 저기 대수라고. 저런 거 뭐 돈 찔끔찔끔 번다고 내가 손해 보는 것도 아니고. 이 미래의 고객들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길 지나가다가 항상 20대 30대들만 알아보고 그랬는데 어? 너 코트 알아? 어? 나에 대한 기준이 뭐야? 깜빡한다! 그 아저씨 아니에요? 어? 어떻게 알았어? 틱톡에 많이 나와요. 좋지. 응? 인방은 인방은 우리 인방은 우리 저기 저 젊은이들의 좀 저 적인데 전유물인데 난 괜찮아 좋아. 강동신아 야 드디어 이거 저기 아이유 소속사에서도 이거 진짜 잡으려고. 야 제대로 처리하네 이거. 어. 야. 이건 근데 아이유도 되게 기분 나쁘겠다. 아이유 콘서트 티켓 값이
티켓 값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예매하는 게 굉장히 빡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한 사람도 많더라고. 죽기 전에 아이유 콘서트 한 번만 가보고 싶다. 박효신 콘서트 한 번만 가보고 싶다. 이런 공연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매 사이트에서 비정상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한 정황이 확인된 4명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제 이 새끼들 때문에 이제 못 보니까 아이유 공식 팬클럽 연구 제명 및 공식 팬카페 강제 탈퇴, 멜론 티켓 아이디 연구 이용 제한 적용. 세네. 근데 또 유에나라 그래가지고 유에나가 이제 아이유 팬클럽 이름인가 보네. 팬클럽 가입 기수 5기, 3기. 팬분들께 제보해주신 부정 티켓 거래 관련하여 현재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잡아야지 저런 것들은. 존나 배신감 들겠다. 팬클럽이라는 새끼들이 자기가 빠는 그 가수 이용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뭐 저기 하니까 안 되지. 나 마실 것 좀 랄프야. 그냥 저 토르타 줘. 잠은 다 깼어. 30대 고시생이 주택가 골목에서 8,000만 원 발견했다고? 달러야 아니야? 달러? 그러네. 벤자민 플랭클린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달러네. 달러를 주었네. 골목길에 돈 뭉치를 버린 40대 화가 나서 소유권 포기해버렸다. 8,000만 원어치 72,000달러를 6개월 내에 소유권을 주장하면 원금의 5%에서 20%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내에 소유권 주장하지 않으면 세금 22%를 제외한 6,074만 원을 받는다. 주운 돈도 세금 빼는구나. 떼야지. 이거 악용할 수 있잖아. 악용할 수 있잖아. 떼야지. 본인이 소유권 포기한다 그러니까 찾아준 경찰도 그냥 수사 종결하고, 아 그럼 주운 분한테 좀 갖다 줘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아 그러세요, 아 나 씨발 그돈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6개월 지나갖고 달러 주었던 고시생 세금 제외하고 6,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받아갔다고. 코트 형이 싫어하는 노래. 심뽀찜뽀. 심뽀찜뽀. 아 우영우 안 봐. 내가 안 봐서 안 봐. 논란 때문에 안 보는 게 아니라. 아니, 고양이 그 표정 왜 이래? 이 노래는 뭐야? 마이 네임 이즈 차차.
야, 그거 아까 이제 나중에 우리 월드컵 같은 거 한번 해볼까? 킹 받는 브금 월드컵? 랄프야. 해볼까? 저 조금 상관없으면 해도 되죠. 그냥 킹 받는 틱톡으로 하시죠. 킹 받는 틱톡.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주장할 수 있잖아. 19방 미래 들으면 3녀인. 네가 뭔데 우리를 혐오하냐? 이럴 수 있잖아. 혐오하는 게 아니라 근데 몇개안 되겠다 해봤자. 10개에서 12개 정도밖에 안될 듯? 똑같고 나머지. 하지마 하지마. 밥 시킬게요. 밥고기 국조림탕. 너무 많이 시키지 마. 나 많이 안 먹어. 중에 고르라고요. 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뭐 시키게? 쭉 보려고요. 어디 하나 리뷰 보고 그냥 먹방하면 좋을 것 같아. 뭐 먹지 오늘? 오늘 뭐 먹지? 아, 이것도 고민이야, 진짜. 어떻게 좀 배달 전 세계를 왕따 시키지. 아니, 이거 좋지 않아? 배달의 민족에서 응? 그런 저거 이런 거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룰렛 같은 거, 그치?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 곳에서. 아, 새로 돌리니까 닭발 땡겨, 수제버거 땡겨 다 나오네. 원래 있던 기능이에요. 원래 있던 기능이야? 쌀국수 땡겨요. 쌀국수를 왜 자꾸 저기야? 이거 못 믿는다니까? 예. 오늘은 쌀국수 밀어주는 날인가 보지. 맞추도 밥빙수 거지 같은 것만 추천해주네. 아, 됐어. 집밥이 그리오로 들어갈게요. 그래, 오늘은 좀 담백하게 먹자. 김치 들어간 거. 김치. 김치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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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김치찜. 김치찜. 돼지 김치찜 괜찮다. 돼지 김치찜. 그푹 익힌 김치 쭉 당겨 갖고 밥 푼 다음에 쓱 말아. 쓱 말아. 김치찜이 어때? 국물 좀몇 방울 떨어질 때까지 툭 털어. 톡톡 털어. 그러고 돼지고기 이렇게 딱 네모나게 지우개 모양으로 돼 있는 거쓱 올려. 싹. 넘어가자. 오빠 차 있어. 그녀 이탄. 아이 봤어. 재미없어. 아, 핸드폰, 휴대폰 그거 있잖아. 우리라고 치면은 이게 자동 완성 기능을 통해 갖고 되게 아름다운 것들만 나온다 그러네. 그래? 한번 쳐볼까? 우리? 내가 내 방송 들어가서 한번 쳐볼게. 우리. 쳐본다. 자, 얼려. 내가 그거 쳐볼게. 우리 개인은 딸치다. 나 이제 집에 굴러다니는 의자 3개. 누나네 집에 조카들에게 주고. 한 5일 전부터 나 이제 집에 굴러다니는 의자 3개. 누나네 집에 조카들에게 좋은 소식 알려드려. 야, 할 계획이라면 빨리 면허부터 따라. 왜 이런 게 나와? 몰라.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 맵기는 어느 정도로 할까요? 응? 맵기. 맵기? 순한, 매콤, 얼큰. 저게 형이 채팅 친거 기준이. 매콤. 김치는 길게 드릴까요? 우리 개인은 짧아 틀렸다 게이야. 응? 길게, 짧게. 김치. 김치 길게. 다음 고기 추가할게요. 이런 게 나오는구나. 우리 개인은 이게 왜 나오는지 바게라니까. 바게라에서 이제 게이야 게이야 이러잖아.
이제는 뭐 게이야 게이야 그런다 그래서 이제 뭐 일베로 보거나 그런 건 없지 않아? 애초에 그 문화 자체가 이제 로스트아크라든지 이런 쪽에도 많이 퍼지고 뭐 저 커뮤니티에 많이 퍼졌으니까 그지? 어 이런 걸로 막 일베로 몰아가는 거는 좀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어 인사들도 다 쓰잖아. 어 사이드 없이 할게요 그냥. 응? 사이드. 사이드 메뉴 뭐 있어? 고등어 구이, 떡갈비, 어. 너비한, 스팸. 설마 거기야? 여기 옆에 있는데? 아 거기 아니에요. 어 계란찜 같은 거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안 써. 현생 사는 사람들은. 너비한이 얼마야? 계란찜 없네요. 너비한이 떡갈비 얼마야? 떡갈비 두 장에 6,000원. 너비한이 네 장에 4,000원. 양배추 샐러드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내가 봤을 때 떡갈비 너비한이 그거 다 냉동이야. 시키지 마. 넘어가자. 개 키우려면 세금 내라. 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 중. 괜찮은 거 같은데 나는. 개 키우려면 세금 내는 거 괜찮은 거 같아. 세수를 이런 데서 걷는 거는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어 그지? 왜 지랄이야 이게. 내야지. 내는 거 나쁘지 않아 나는. 그래야 유기견도 안 생길 것이고. 어 마리당 한 저 한 뭐 10만 원 정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어 10만 원 때문에 자기가 키우고 있는 동물 버리는 새끼들은 그건 인간이 아니지. 무슨 그런 소리 아니야. 야 이거 세금 내봤자 뭐 어? 대형견이면은 뭐 30... 그거 없으면 개 안 키우는 사람들 돈으로 지원 정책 하는 거잖아. 그렇지. 대형견이면 30만 원 정도? 어 소형견이면 10만 원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면 괜찮겠네.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 스마트폰 그딴 게 어딨어. 그냥 얼굴이 제일 중요해. 수아널이야 수아널. 스마트폰의 완성은 얼굴이야. 인정하죠 여러분들. 예? 어? 얼굴 잘생긴 남자가 갤럭시를 쓰건 뭐 샤오미 폰을 쓰건 수아널이야. 어. 뭐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 여자들 그 비위 하나하나 맞추려고 얼굴을 바꾸면 되는데 성형을 해. 그게 최고야. 이건 뭐야? 13년 전 짝사랑했던 선배를 다시 만난 여자. 놀면 뭐하니에 나왔던 14살 소녀의 풋풋한 마음을 키워준 그 시절 짝사랑했던 선배. 어 이분이 저 연예인 분인가 보네. 어 아닌가? 어 이분 저기 아니야? 개 콘서트 사실이야. 진짜 황현희 씨 아니야? 약간 느낌 있다. 사실이야. 진짜야. 그런데 말입니다. 13년 전에 짝사랑했던 나도 옛날 기억나네. 중학교 때 나 짝사랑했던 그 여자 후배가 20살 넘어갖고 나한테 싸이월드로 그 당시 연락이 와가지고 만났지. 어 광주에서 세상에 뭐 서울까지 서울 화곡동까지 올라왔더라고. 어 사귀었어. 잘 만났어. 했냐고? 어우 재미없어. 아니 왜 재미가 없어? 아니 이 내가 뭐 전혀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 같아? 방송 안 했을 때? 다들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없어야만 하는 거야 뭐야? 왜 자꾸 동기화 시키려 그래? 그래서 들박함? 아니 그래서 아니 뭘 들박이야. 개소리하지 말고. 아니 그랬으면 좋겠는 거야 뭐야? 나 사실대로 얘기하는 건데. 어.
넘어가. 좋았지. 반지하 방에 살고 있을 때 진짜 가난할 때였는데 같이 노래방 가고 카페 가고 그때 처음으로 보드게임방도 가보고 둘이서 데이트 비 오는 날 하고 아 눈 오는 날 눈 오는 날 데이트하고 그러고 나서 저 집에 데리고 왔지.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고 이제 뭐 많이 자주 만났어. 넘어가자. 카디비 그 웹 알지? 젖었다. 이게 굉장히 좀 저 가사가 좀 이 외설스러운 가사잖아. 이걸 수화로 하면은 아 안 볼래. 공댕이 나오네. 안 볼래. 뭐야 이게? 집에서 만든 쥐덫 중 최고 쥐 100마리가 덫에 갇혔다고? 시상해. 이게 뭐야? 이게 쥐덫에 있는 쥐들이야? 아 이렇게? 야 귀여워. 전마들이 근데 또 흑사병 일으켜갖고 사람들 많이 죽어나갔잖아. 나는 쥐가 그렇게 뭐 징그럽다 이런 생각 안 했는데 꼬리는 존나 징그럽더라. 꼬리 그 전마들 꼬리만 좀 짧고 약간 그 좀 피카츄 꼬리 아니 피카츄 꼬리 말고 이렇게 그 웰시코기 그 꼬리 짧게 잘라갖고 이렇게 솜방망이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었으면은 전마들도 저기 고양이들처럼 그런 대우 받았을 텐데 맞지? 그 햄스터 그렇지 귀엽다는 이유로 인간들한테 크게 보호받는 종이 사실 고양이 아니겠어? 아니 막말로 뭐 주인 공경을 해 뭐 알아보기를 해 뭐 걔네들이 사고나 치고 뭐 집사라고 하면서 막 오히려 주인이 좀 더 밑에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 밖에 나가면 이제 막 우는 소리 혹은 막 아무튼 사고만 존내 치고 다니잖아 고양이들이. 그래가지고 털바퀴란 얘기가 나왔고 그냥 그저 귀엽다는 이유로 그 외모만으로 그렇게 된 거지. 동안얼이야 동안얼. 동물의 완성도 결국 얼굴이야. 아 이게 매운라면 순이야. 틈새라면 극한체험. 틈새라면도 뭐 라면 종류가 좀 많네. 틈새라면이 좀 맵지. 거기에 이제 불마왕 라면. 불마왕 되게 매운 걸로 알고 있는데. 틈새라면 극한 체험은 저거 미친 건가 보네. 라면에다 극한 체험이라고 해놓는 거는 그냥 진짜 개발자들이 마시고 먹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맵게 때려넣어가지고 저 완전 정신 나간 라면 같은데. 그치. 틈새라면 극한 체험 15,000 스코빌 지수면은 이거 뭐 어휴. 아 불닭도 맵던데 불닭보다 몇 배 매운 거야? 불닭보다 3배가 매운 거야 이거. 미쳤다 이거. 이거 먹으면 뒤지는 거 아니야? 불마왕보다 더 맵다고. 이런 거를 좀 메이저 회사에서 왜 냈을까? 난 불닭도 못 먹겠어. 불닭 맛있게 막 먹고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기
흔하니까 불닭볶음면이 그렇게 막 맵지 않다고 막 그냥 저기 하는데 아, 불닭도 뒤지게 맵지 않아? 막상 먹어보면 어우 씨발 왜 이렇게 맵지? 뭔지 알지? 개 같아 존나 매워 막 짜증나 막 너무 매워서 불닭볶음면 자체가 너무 매워 난 지금 그거를 불닭볶음면 얘기하니까 입에서 침 나와 그 정도야 그냥 개매운 기분 나쁘게 BMW가 너무나도 가지고 싶어갖고 돌로 만들었다고? 돈이 부족해서 구입하지 못하고 5년 동안 돌을 조각해서 만들었다 5년 동안 일해갖고 차라리 뭐 저기 뽑겠다 리스로 하든지 뭐 저기 해가지고 뭔 돈 때문에 저기를 해 관종이지 뭐 독일 3사 정도는 뭐 사실 5년 진짜 인생 세리 박으면은 가능하지 않아? 완전 못 사는 국가 아니면은? 야, 이 노력으로 인해서 돌을 깎아갖고 내부 이 저 내부까지 완벽하게 구현하니까 BMW가 그거 보고 나서 아 이거 좀 홍보가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BMW 하나 무료로 줬구나. 그래도 좋은 등가 교환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아니 이거 깎고 뭐 노력하는 시간에 차라리 돈을 벌어야지. 아씨. 개손해 같은데 이득이야? 존나 꼬질꼬질해가지고 뭐 솔직히 뭐 이거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이득이야? 나는 차라리 돈 벌 듯 허벅지 호불호 와 여자야? 그지 좀 과하다. 속초 가면은 닭강정보다 많이 팔린다는 음식. 그게 무엇일까? 아 왕새우 튀김. 열 마리에 만 원이면은 싸네. 각종 튀김들. 아유 시장에서 먹은 뭔들 다 맛있지. 육교 위에 틱톡커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이게 왜 호불호 갈리나 하체래 에타에 이런 글이 올라왔네 에타는 근데 저 뭐 저 수험생들이나 이런 저 학생들 10대 애들이 하는 그 커뮤니티 아니야? 아닌가? 대학생들도 하나? 모르겠어 아 대학교 커뮤니티야? 아 그래? 동기들끼리 술자리에서 결혼 얘기 나왔는데 다들 자기 의견 얘기하길래 나는 결혼 안 하고 정자은행에서 백인정자 받아서 혼자 키우고 싶다고 약간 그 사유리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술 기운 오르고 빠은애 한 명이 나보고 병신 같은 년이라고 욕함 어떻게 생각함? 자기 선택 아니야? 애가 날적부터 아빠가 없었어도 자기가 능력이 되고 그러면 잘 키울 수 있는 거지
사유리 씨처럼 이혼하느니 이혼해갖고 애한테 상처 주느니 차라리 저게 낫겠다. 그리고 저거 가지고 병신 같은 년이라고 하면 지가 필시 병신 같은 인생을 사니까 병신 같은 년이라고 한 거야. 어. 능력 되면 키우는 거지 뭐. 요즘 이혼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아, 나 그거 봤어? 이혼? 요즘 뭐 이혼율이 장난이 아니래. 이혼 대기줄 미쳤대. 이거 봐. 근데 실루엣으로만 봤을 때 애들 다 키운 거야. 애들 20살 혹은 뭐 30살까지 키우고 황혼에 이혼하는 거야. 그리고 각자 자기 인생 살라고. 어, 황혼 이혼하는 거야. 그게 맞지. 어, 난 응원해. 어, 이런 이혼은 괜찮은 이혼 같아. 아싸리 진짜 뭐 하이라 뭐 저 누구냐 최수종 아저씨처럼 이렇게 그 정말 어? 한 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인꼬 부부로 사는 거 아닌 이상은 뼛속부터 그냥 모든 게 들어맞는 어기가 딱 맞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 지구 반대편에서 찾기도 존나 힘들 거야. 어? 이해와 배려와 관심. 요즘 왜 이러는 걸까?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지. 끝없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 인간이 존나 간사한 게 질려. 여자도 남자한테 질리고 남자도 여자한테 질리고 결혼생활 지긋지긋하고 어? 혼자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은 또 하, 집에 또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 그러면서 그런 게 또 저 어?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하게 충족이 되려면은 뭐든지 하나 포기해야 돼. 어. 적당하게 포기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포기하기 힘들지 근데. 에. 야,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공감 가지 않냐? 결혼해본 척 이러면서 비꼬고 싶냐? 어? 면상에 여드름 농사 짓는 새끼가 어? 너 관자놀이 여드름 많이 난 새끼지? 어? 너 죽을래? 자, 다음 키큰 누나